지우는 자기가 죽더라도 모든 힘을 썼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지 기억도 못할 겁니다. 지우 이 새끼가. 그 아이 다시 나타났네요?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망쳐! 마지막!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기회인 것도 아시죠? 둘 중 살아있는 사람이 살인사건 용의자야. 우리 옛날에 만난 적 있지? 네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났어. 그러니까 너도 기억해야 돼. 우리 엄마랑 아빠 어떻게 된 건지. 설마 죽지는 않겠죠? 죽을 느끼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시체라도 가져와 최대한 빨리 가장 신선한 상태로. 애가 도망을 쳤어요. 다 죽어가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약한 세포는 죽고 강한 세포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기다렸어.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다. 혼자 있어? 어디 가는데? 금방 올 거야. 한 시간도 안 걸려. 점심 때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응? 엄마. 우리 애기 이따가 돈가스 말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더 맛있는 거 뭐? 뭐든 아빠가 사주실 거야. 야! 구름이 사고 났다! 지금부터 납치 실종으로 수사 방향 전환하고 앞뒤 전철역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지나게 싹 다 막아! 그래!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가능할 수가 없지. 아니,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완전 잡탕법이잖아요. 인간 DNA에 홍해파리, 전기뱀장어, 파리 유전자까지 다 편집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다중 편집은 불가능해. 애초에 여러 동물을 믹서기에 갈아넣고 하나로 합쳐 만들어내기 전에는. 그럼 배아세포를 조작했다는 건데 기술은 둘째치고 불법이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자 그런 연구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한 없어. 딱 한 사람 빼고. 누구요? 유준권 박사. 유준권? 그 한쪽 팔 못 쓰는. 알아? 알죠. 그 인간 개조 실험하다가 학교에서 퇴출당하고 구속당했잖아요. 아, 이 바닥에 진짜 유명한 사이코예요. 완전 미친놈이요. 내 대학 동창이야.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였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미쳤다고 소문낸 게 나고 학교 퇴치를 의견낸 것도 나야. 안 고파요? 왜요? 다 먹고 살자고 앉으신데. 그만해. 지금 심각한데. 먹고 사는 것보다 심각한 게 어딨어요? 야! 가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큰 실수 한 번씩은 해. 살인, 강도, 마약, 결혼 같은 거. 근데 넌 이미 큰 실수 한 번 했잖아.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 빼줬으면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단 말 하지 말고. 병원에서 따라왔던 그 여자 경찰이랑 같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경찰 애들 총동원됐을 겁니다. 경찰 수사 정보만 먼저 알면 한 발 앞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 경찰 버리고 도망갔으면? 그냥 뒀으면 전철에 치여 죽었을 텐데 굳이 와서 구해줬습니다. 매번 도망만 치던 놈인데 누굴 구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경찰 정보 줄 테니까 잡아. 이번 일만 잘 해내면 퇴직시켜줄게. 언제까지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 창문도 있고 마당도 있는 집에서 살아야지. 강아지도 한 마리 기르고. 결혼 같은 건 하지 말고. 골치 아파. 어차피 2주에 한 번씩 평생 주사 맞아야 됩니다. 떠나고 싶어도 여기 못 떠납니다. 뭐 방법이 없겠어? 지호 잡아오면 한쪽 팔 잘라줄 테니까 그거 붙여. 걔 몸은 어디 갖다 붙여도 잘 붙는 거 알잖아. 진짜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팔 한쪽 주는 게 뭐가 어려워. 대가리가 익으면 귀가 따라 익는다. 큰 거 해결하면 작은 건 일도 아니야. 이번엔 잡아와. 뭐든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능력이다.
더 치열했어. 됐는지는 몰라. 너 머리 다쳤어. 무리하지 마. 준 너한테 무리해도 돼? 그만해. 내가 누군지 아는 거나 말해. 나 안다며. 듣고 싶으면 너부터 털어놔. 기억나는 게 뭔지. 누가 쓰러졌어. 그 사람을 살려준 기억은 있어. 그게 너였던 것 같아. 확실하진 않아. 고맙다. 살려줘서. 됐지?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병원에서 눈 뜨고 여기까지 도망쳤어. 그게 다야. 지하철에서 쫓아온 놈들은? 몰라. 옥상에서 떨어진 건? 김주임 죽은 건? 김주임이 누구야? 머리 다쳤냐? 네가 얘기해봐. 아는 게 뭔지. 비켜.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살인사건 목격자니까 뒤처리하러 왔겠죠. 아니, 허리가 부러진 놈이 어떻게 발딱 일어나서 도망을 쳤을까요? 엑스레이 사진이 바뀐 거겠지. 알고 보니까 멀쩡했던 거고. 아니, 팀장님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해요? 나는 그것보다 어떻게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나, 어떻게 그 예쁜 애들 유괴해서 파묻나, 그게 더 이상해. 갑자기 인간적인 척해요? 엠마, 부모 죽이고 애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야. 아, 아는데요. 갑자기 인간미 넘치시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디 출마하시게? 그럼 내일부터 뭐 시장에서 떡볶이나 순대 좀 드시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려운 시절 얘기도 좀 하고.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있어? 찾았어? 있지? 예, 있던데요. 호봐요, 있다니까. 전철역 화재 신고 직후에 근처에서 차량 도난 신고 하나가 들어왔어요. 22가에 7801 은색 승용차. 일단 수배 때렸어요. 맞죠? 구름이 안고 갔겠어요, 업고 갔겠어요. 차 하나 딱 훔쳐가지고 싹 빠져나간 거지. 아이, 저 정도 되는 베테랑이니까 예? 이 정도 수사하는 겁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CCTV 싹 긁어서 도난 차량 추적해. 제가요? 팀장! 아, 짬밥이 제대로 좀 시키시죠. 경찰이 도난 차량 찾았고 추적 중이야. 전부 차에서 대기해.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어. 뭔가 기억나는데 그게 뭔지 몰라. 내 얘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난 어떻게 기억해?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살려준 거야. 그 전에 우리 만난 적 있어? 세상에 너 같은 놈이 또 없다면 분명히 너였겠지.
야, 출동하는 거 광고하고 싶으면 사이렌 좀 더 크게 틀어라. 10살 때였어.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그게 나라고 확신해? 눈에서 푸른 빛이 났어. 왜 그래? 그러지 마. 하지 마. 무서워. 아빠! 아빠! 그게 날 공격했고. 내가 너네 집에 왜 갔어?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왜 왔고 어디로 간 건지. 고작 하루밖에 안 있던 놈이 어떻게 평생을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 엄마 아빠는 사라졌어. 기억 안 나? 기억이 없다고 과거가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날 내가 본 모습은 악마였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 누군가 다가오면 온몸에 털이 솟구칠 정도로. 내가 악마라면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할까? 악마인지 아닌지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야, 빨리 좀 가자, 빨리. 네, 알겠습니다. 난 네 머리를 다 헤집어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 거야. 누가 왔어? 도망가, 그놈이야. 뭐냐? 해결사야? 흥신수야? 니들이 잡아도 어차피 내 손에 들어와. 경찰 따위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너 따위가 뭔데, 이 새끼야. 총기사님 조심해. 함부로 막 쏘지 말고. 네. 야, 너 이 새 이쪽.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린 이쪽으로 가.
안 그러지 마. 내 거야. 저녁 7시 여기. 아이 새끼 엄청 빠른데요? 없어? 없어요. 가서 더 찾아봐. 네. 야, 너 진짜 괜찮아? 예. 근데 여기 어떻게 찾으셨어요? 납치 맞아? 전철에서 싸우다가 떨어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에요. 팔 줘봐. 예? 팔 줘보라고. 묶인 자국이 없네. 네. 내가 평생 형사질 해오면서 납치사건, 유괴사건 몇 번 했을 거 아니야. 뭐 퀴즈예요? 납치사건이든 유괴사건이든 끝나면 피해자는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범인은 뭐라 그런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찾았어요? 네가 그러네. 왜 대답을 안 해? 말 듣고 학원까지 다니는 놈이.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응. 아니, 제가 여기서 셀프 납치라도 당했단 얘기예요? 숨기는 거 없어요. 확실해? 예. 진짜? 아니, 팀장님은? 숨기는 거 없어요? 내가 뭐? 아니, 뭐 어떻게 찾았는지 안 알려주니까. 아유, 영업 비밀이에요? 무슨 일 있었지? 몰라요. 정신 잃어서. 무슨 일 당했지? 그래서 자꾸 숨기는 거잖아. 담당 여긴 붙여줄 테니까 사실대로 진술해. 비밀 유지해줄게. 하, 진짜 앞뒤 없이 상상력 뛰어나시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라고요. 아니면 다행이고. 야, 너냐? 너라?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 아,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아, 이 새끼들. 야, 철수하고 수배 때려. 네, 가자. 안 빠져나간 거 맞아요? 나가는 거 못 봤어. 지효가 그 여자애를 치료해줬다고? 그 이상입니다. 지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지키는 관계라면 분명 다시 만날 겁니다.
하늘의 구름, 경찰대전호. 중범과에 있다가 학명 문제로 좌천돼서 형사과로 갔어. 부모 실종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그게 특이사항이야. 아버지가 하영재야. 하영재라면? 이 연구소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연구원. 지호를 만들어낸 당사자. 연구 자료랑 지호 빼돌려서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그때 못 잡았습니까? 실종된 겁니까? 네 부인도 우리가 잡고 있어. 말 안 하면 부인 죽어. 날 고아 만들고 싶어? 나도 모르지. 부인이랑 같이 사라져버렸어. 지워지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경찰 문제는 해결해 줄 테니까 여형사 마크해. 네. 지금 좀 볼 수 있을까? 왜요? 예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 형사잖아요. 아니 그러게 말 좀 잘 듣지. 왜 험한 데 가서 고생이야? 남들 뒤나 캐고 다녔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말 안 들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럼? 직속 상관 뒷조사 했거든요. 아이고 워낙 구린 인간이라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했지? 예. 그게 말 안 들은 거야. 구박하려고 부르셨어요? 구박도 하고 부탁도 하려고. 부탁은 되는데 청탁은 안 돼요. 사람 하나만 찾아줘. 청탁 같은데요? 그때 병원에서 중내산에 하다 도망친 남자 하나 있었지. 이름이 지호라고 했나? 그 친구 DNA를 분석해봤는데 좀 이상해서. 어떤 부분이요? 네가 믿을진 모르겠지만. 믿을게요. 뭘? 뭐든요. 믿을만한 얘기는 아닌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예? 뭐랄까 인간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 돌연변이? 아니 그런 특성은 아니고. 뭐, 초능력자요? 뭐 특정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게 초능력이긴 한데 유전자만 봐서는 모르지.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요? 뭐가 이상한지는 검사를 해봐야겠고. 지호 찾아달라고요? 그건 니네 수사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유중권이라고 내 대학 동창. 대학 동창이면 쉽게 찾으실 텐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지. 실종이에요? 아무도 실종 신고를 안 했어. 행방불명이 맞겠지. 가족들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가족들도 인연을 끊었다니까 이해가 될 만은 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옛날 학계 때 발제자로 나왔었는데 그때 문제가 좀 있었지. 인간은 스스로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힘을 키우는 대신 기계를 만들었으며 두뇌를 발달시키는 대신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생산은 로봇에 맡기고 생각은 AI에 맡기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 대신 기술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은 발전하고 인간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젊은 과학자의 폐기가 아니라 광기였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광적으로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진화를 멈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화는 변화이고 변화는 곧 생존입니다. 진화를 멈춘 종은 멸종합니다.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적 진화를 촉발시켜 종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영구윤리 강요에 인간의 퇴화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학의 가치는 도덕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학술대회가 끝나자마자 학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어. 난 내가 아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유 박사를 비판했지. 결국 내 보고서가 채택됐고 증거인 연구윤리 강령 위반으로 학회에서 퇴출당하고 연구비도 끊기고 몇 달 후에 구속되면서 가족들도 떠났어. 왜 구속되는데요? 연구비 횡령, 불법 난자매매, 보호동물 밀거래.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사형을 내려도 모자랄 정도였어.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개랑 합쳐서 냄새를 잘 맡는 인간을 만들면 어떨 것 같아? 새랑 합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을 만들면, 물고기 유전자랑 섞여서 아가미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뭐 뱀장어처럼 전기를 쏘고 해파리처럼 독을 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인간일까? 인간의 경계를 어디까지 둬야 되지? 주장만 한 게 아니었군요. 중건이 그걸 실제로 만들고 있었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언론에 발표를 안 했지만 압수수색 당시 연구실에서 키메라가 나왔어. 키메라가 뭐예요? 다른 동물들끼리 합쳐버리는 거. 인간과 동물을 결합하기도 하고. 미쳤지. 출소 후에 사라졌어. 해외로 갔다 자살했다 뭐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 보거나 만난 사람이 없어. 그럼 류준건이 지호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이세요? 추측일 뿐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세요? 글쎄, 얼마 전에 중국이랑 미국에서 유전자 편집으로 에이즈에 안 걸리는 아이를 만들어냈잖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심지어 돼지랑 인간 배아세포랑 섞어서 돼지 몸속에서 인간의 장기를 기르기도 하고. 몸은 돼지인데 속은 사람인 거잖아요. 징그럽지. 근데 그게 과학기술의 한계가 아니야. 그럼요. 윤리의 한계지. 실험이 딱 거기까지만 허락돼 있으니까. 윤리만 깬다면 더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싶어해. 따지고 보면 누구나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 만약에 그런 생명체가 태어나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마음보다는 본능이 더 발달할 수는 있겠지. 어찌됐든 몸의 일부는 동물이니까. 그런 존재가 많아지면 평범한 사람들을 다 지배하게 되겠죠? 세상은 강한 종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잖아. 야, 인간들 봐봐. 징글징글해. 세상 구석구석 안 사는 데가 없잖아. 중건이 찾을 수 있지? 해볼게요. 차량 기지에 훼손되던 전철에 치여 사망한 김모 씨가 전직 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군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했습니다. 유서로 추정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미뤄보아 경찰은 자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밝혀진 문자 메시지에는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야, 우리가 경찰인데 어떤 경찰이 자살이래? 이 메시지가 저 아닌데요? 사고 지점의 특이성 때문에 우리, 저도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에 기자들도 안 왔잖아요. 기자란 것들이 취재도 안 하고 뉴스 내보내나. 근데 죽은 김황식이 신원조에 다 막혔잖아요. 저거 누가 신원조에서 알아낸 거예요?
팀장님, 그 전철역 사망 사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기자들이 다 알아. 신원조회도 막혀가지고 공문 보냈거든요. 뭐 대답도 없고 이건. 됐어. 관할 이전이야. 뭔 소리예요? 지호 사건 포함해서 전부 다 관할 이전 됐어. 다 손대. 에? 아니 살인의 납치에 점수가 몇 점짜리인데 그걸 뺏겨요. 어디로 넘긴 건데? 방수대요? 아 몰라. 지금 과장 만나고 왔는데 관할 다 넘기래. 자료 정리해. 아 없어요. 아 자료가 어딨어. 뛰어다니기만 했지 수사 시작도 못했구만. 구름이는? 병원 갔어? 아 몰라요. 진료받고 내일 출근한답니다.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했지. 하얀 방, 붉은 복도, 무서워하는 꼬마, 불붙은 커튼, 아카데미론, 푸른 땅, 바람, 그리고 네 얼굴, 내 이름. 누굴 죽인 기억은? 모르겠어. 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말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기억은 있어. 그게 뭐 한 번인지 열 번인지는 나도 몰라. 정신이 들면 항상 새로운 세상이야.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몇 가지 빼고 대부분. 편리하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기억을 껐다, 켰다. 삶이 단절되는 기분이 뭔지 알아?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아무데나 버려진 기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을 알아? 고통이 계속되는 게 뭔지 알아? 점심 때 돈가스 먹자던 엄마 아빠가 너랑 나간 후로 안 돌아왔어. 죽었나? 살았나? 아님 혹시 날 버린 건가? 어디선가 살아있길 바라다가도 정말 살아있으면 어쩌지? 나 버리고 잘 살아있으면 나는 뭐지? 그 무섭고 더러운 생각이 평생 잡혀있는 게 뭔지나 알아? 버려진 기억이라도 있지 난 그것도 없어. 나 부모란 게 없어서 네 마음 몰라. 어차피 기억 안 나서 할 얘기도 없고. 갈게. 너 보육원 출신이야. 내일 거기 갈 거야. 가보면 알겠지. 누가 널 버렸는지. 그게 우리 집에 오기 전인지 후인지. 내가 보육원에 있었다고? 내일 전화하면 나와. 야,
어디야 보육원? 궁금해? 얘기했지. 네 머리를 다 헤집어서라도 알아낸다고. 내가 안 간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 네가 누군지도 모르지. 밥도 안 먹었어요? 뉴스 봤어요? 전직 비리 공무원이 자살했대. 참 웃기지도 않아. 죽은 사람도 최소한의 명예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명예도 사치야. 나 죽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소파 승진하려고 상관한테 꼬리치던 전직 여군 자살. 그러려나? 안 죽으면 돼.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서요.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충성하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국가는 너무 크고 우린 너무 작아. 다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야. 개미가 우주를 모르는 것처럼? 그게 싫으면 떠나면 돼. 그럼 이 다리는 어쩌고요? 주사 안 맞으면 다 썩어 떨어져 나갈 텐데. 팀장님도 그래서 입 닥치고 복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정 부리지 마. 그쵸, 투정이죠. 그깟 팔다리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지키겠다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일이나 하고 있고. 내일 그 여자 형사 새 휴대폰 지급될 거야. 위치 추적 심었다니까 놓치지 말고 마크해. 어때? 왜? 15번을 깨맸어요. 예전에 나한테 그만큼 다쳤으면 호치키스로 대충 푹꾹 찍고 그냥 일했어. 요즘 호강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영광이지. 꼰대라는 단어가 영국 국어 사전에도 올랐다는데. 영어 사전이겠죠. 환자예요. 조퇴해서 뭐하게? 쉬게요. 쉬면서 뭐하게? 언제 또 안 쉰다고 뭐라 하시더니 또 이제 쉰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쉬라고 해도 안 쉬던 놈이 갑자기 쉰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환자예요. 아우. 누구예요? 어? 김왕식. 알아보겠어? 그 전철역에 있던 놈 중 하나예요. 전철에 치여서 자살했어. 아니 말도 안 돼. 그거 사고예요. 사고로 발표하면 해명해야 되잖아. 왜 그 시간에 거기까지 갔는지, 누가 보냈는가, 이유가 뭔가. 근데 자살로 발표하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개인 문제니까. 근데 왜 자살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발표했어. 우리 사건인데 어떤 경찰이요? 저쪽 관할서. 저쪽 어디요? 몰라. 넘기고 손대란 얘기만 들었지. 어디서 누가 수사하는지 얘기 안 해주니까. 아니 뭐 받아가면 뭐 어디로 간다, 어디로 보내라고 얘기가 있을... 뭐 경찰 따위가 할 일이 아니다. 뭐 그건가요? 이 자식이 경찰 따위라니. 이제 우리 수사권도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이 사건? 몰라. 넘기고 손자르면 떼야지.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팀장님. 너 나댈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 윗대가리 말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찍소리는 했어. 내가 얼마나 찍찍거렸는데. 아니 저는... 너 명령 불복종으로 중범까지 쫓겨났지. 상관 뒷조사하다가. 중범까지가 그나마 타부서 전출이지. 우리 같은 강력반 핫바리들은 명령불복종 즉시 오토세야 돼. 그러니까 조퇴 핑계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어. 회사분 새로 나왔으니까 예전에 쓰는 거 손망실 보고서 올리고 퇴근해. 켜졌어? 지금 어디야? 잠잘 테니까 계속 보고해.
싸가지 없이. 앞에 타. 네가 회장님이야? 야, 너는 뒤로 가라.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좀 그렇다. 뒤로 가라고. 어디 보육원이야? 보육원에 있었던 기억 맞나? 간 적 없어. 사람은 거짓말해도 서류는 거짓말 안 해. 뒤로 가. 어디 타든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싫은 거지 자리가 싫은 거 아니잖아. 트럭 탈래? 출발. 어떻게 오셨나요? 아, 미친. 하늘의 구름입니다. 스텔라 소녀님 뵈러 왔습니다. 연락하신 형사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질문은 내가 할 거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늘의 구름입니다. 형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축복을 기원할게요.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예, 같이 왔어요. 축복을 기원할게요. 인사 안 하냐? 감사합니다. 계속 성당인데 기도하나? 리액션 좀 합시다. 프로필 안 봤어? 여자 좋은 게 없어.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로 보육원을 닫은 지가 한참 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누굴 찾으실까요? 20년도 넘은 일이긴 하지만 장재우랑 황은경이라는 분 아세요? 모르겠어요. 가족들 얘기로는 여기 성당 다녔고 그날도 미사 드리러 간다고 했다가 실종되셨거든요. 내가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이라도 찾아왔었겠죠. 우리 신도가 실종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실종 사건인데도 경찰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일로는 안 왔어요. 그럼 무슨 일로 왔었죠? 성당이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왔었죠. 예. 그럼
지호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지호. 기억하죠. 어떻게 그 이름을 잊겠어요? 혹시 누가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혼자 왔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성모상 앞에 서 있었어요. 혼자 왔니? 누가 데리고 왔니? 물어도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지효, 지효. 그게 이름이 됐어요.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왔는지 기억 안 나세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혹시 중간에 누가 찾아오거나 후원한 적도 없었나요? 왜 물어보시죠? 알고 싶은 게 뭔가요? 아, 혹시 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그 아이가 혹시 사고를 쳤나요? 아니요. 혹시 입양한 사람도 있나요? 네, 몇 있었죠. 그럼 입양한 사람 중에 혹시 하영재라는 사람도 있나요? 하영재. 하영재. 없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혹시 기억이 희미하실지도 모르니 그 서류가 있으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면 잊을 수가 없지요. 입양하러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다시 데리고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모두 그랬어요. 하룻밤도 못 키우겠다고. 끔찍한 얼굴로 데리고 와서 도망치듯 갔으니까. 저 수녀님. 그런 아이였어요. 모두가 힘들어했지. 예,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요? 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 아이와 엮여 있다면 아셔야 돼요. 그 아이가 여기 부러질렀어요. 내 눈도 그때 다쳤지. 가까이 하지 마요. 그 사람은 여기 있던 기억도 못하고 있어서요. 그 아이는 늘 그랬어요. 큰 사고를 치고 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기가 그런 거 아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그 아이 안에는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불을 지르고 그 아이는 기억을 못하는 거지. 아니, 그 아이가 악마였어요. 미로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는 거지. 나 불 안 질렀어요. 불 지른 적 없다고요. 나 여기 온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질러. 있어요. 얼굴.
지옥을. 지옥박근. 예, 맞아요. 아기와 관계에 대해 저의 보호자가 되주소서. 경선대 하나님께 청하오니가 가둬주소서.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악령을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그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못 견딜 존재였어요? 넌 악마야. 넌 악마라고. 여기 오기 전에 불 타 죽었어요. 넌 악마라고. 근데 어떻게 돌아왔지? 넌 악마의 자식이라고.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사탄의 악기와 관계된 저희의 보호자가 돼 주소서. 나 여기 온 적도 없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가 얼마나 죽였는지 알아. 그 어린 아이들, 그 꽃다운 자매들, 우리 태웠어. 아니야, 아니야. 넌 악마야. 넌 악마 그 자체라고. 오늘 넌 여기서 불에 타 죽을 거야. 난 다시 너한테 안 당해, 안 당해. 성미가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사탄의 악역 관계에 대해 저희 주도 보호자가 되주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운이 저희 가자.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됐어, 그만 가. 저의 보호자가 되주소서. 겸손대
시간을 빠뜨리고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마요.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서 저희 보호자가 될 수 없소. 점선 내 하나님께 청하오니 그를 가두어 주소서. 하지 말라고.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악의와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보내주소서. 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날 괴물로 만들었어. 나한테 괴물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난 인간이었어. 날 괴물로 만든 게 당신이야. 지옥을 꺼져버려 이 악마야. 내가 왜? 넌 악령으로 가득 찬 괴물이야. 왜? 지옥으로 인도하소서. 그게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열쇠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까? 지호 잘 데리고 와줘.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걔 사람 아니야. 야, 너 지호지? 지호 맞지? 누군가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걸 아는 거야. 음모 같은 건 아니겠죠? 같이 도망갈래요? 넌 단 한 번도 나한테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 네가 유일했어. 그만해. 기억났어.